전문가 시선 어떨지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시장의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특징을 잡아보자면요. 네,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는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. 특히나 이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보다도 이슈가 큰 업종들 위주로 움직여지고 있는 모습인데요.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대다수의 업종들이 좀 하락세를 보여지고 있지만은 지난주 삼성전자가 미국 제4 이동통신 사업자 DC 네트워크의 대규모 5G 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이 되면서 오늘장도 역시 국내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제 기산텔레콤, FRT, 오일솔루션 등이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 시장 자체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슈가 큰 업종이나 종목 위주로 집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5G 관련주의 경우는 이제 급등세를 보이면서 지금 테마주적인 성격을 보여지고 있습니다. 아직은 이제 시장 자체가 불안한 시장 상황을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관망하시는 시선이 필요하겠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관망을 또 추천을 해주셨고요. 오늘 시장에서 그렇다면 볼만한 종목은 있을까요? 계속해서 그래도 또 기업을 공부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가 해야 할 일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? 네,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원자재 가격 급등과 같이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이 증가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올해도 실적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또 대형 프로젝트가 본격화가 되면서 이 증가세를 올해도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환율 효과라든지 멕시코 도수부카스 그리고 말레이시아 사라왁이라든지 이미 수주한 대형 그 현장들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. 특히나 화공 부분 중심으로 매출 성장이 좀 이어질 있는데 고유가 상황도 지속이 되고 있어서 2분기에도 해외 수주 전망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동안에 EPC 전환 프로젝트 선점에 많은 힘을 썼었고 최근 들어서 그 결실을 앞두고 있습니다. 특히나 기술력 기반의 수주 전략을 통해서 양질의 수주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매수가의 경우는 26,300원에서 26,600원, 순절가의 경우는 25,500원, 목표가 3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계속 봐야 할 기업으로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또 추천 의견을 함께 주셨는데요. 2분기 해외 수주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특히나 최근 장에선 좀 실적을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수주 대박에 따라서 앞으로 실적도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남겨주셨습니다.